자, 우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뭐 이를테면 뭐 선거 구단쯤 되는 분 아니면 최고의 킹메이커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단순히 결과만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큰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선거를 치렀던 분들의 평가는 조금 약간 다른데 이를테면 김종인은 선거 판세의 전문가다. 그 얘기인즉슨 승자 예측에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종인이라고 하는 분은 계속해서 윤석열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래서 아,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나름대로 뭐 간을 본다,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윤희석, 또 김병민, 함경우 이런 이른바 김종인 퀴즈로 불리는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김종인이 결국 윤석열과 함께 갈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한번 좀볼 필요가 있는데 김종인이라는 분은 정치권에서 이제 빅마우스입니다. 본인을 무시하거나 본인을 간과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박,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적절한 관계 설정이 필요했다고 보고, 그리고 뭐 이미 7월 달에 한두 차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만남이 몇 분간 얼마나 지속적으로 아니면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는지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냥 이런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조금은 좀 관계 설정만 조금 편안하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정도. 이두 사람의 관계가 판가름이 나는 잣대는 8월 달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에 입당하느냐,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입당하지 않고 그냥 on my way, 자신의 길을 쭉 가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사실은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미 만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병준 전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또 명예 교수 한분 계시죠. 이 김병준 교수도 윤석열 전 총장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모두 가서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두 예를 들어 거물급 후보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국민의힘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월 뭐본 후보 선출할 때까지는 밖에서 좀 외연을 넓히고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판세를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뜻을 따르게 될까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까지는 본인이 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중도 확장성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X파일 논란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의 메시지 리스크가 있었어요. 지지율 하락이 됐는데 이 하락을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위 국민 캠프를 꾸려서 국힘 인사들을 대거 영입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배우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는 본인이 뭐 가고 싶은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에 일관성이 없고 내용이 없다, 뭐 컨텐츠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앞으로 메시지 관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일단은 뭐 지지율 하락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좀 막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지지율 좀 하락 추세가 조금 멈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로에 쓴 거죠. 국민의힘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8월달 안에 경선버스 안 타면 이분들 다 징계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전에도 뭐 친윤계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 입당 압박하지 마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소위 국민 캠프를 꾸리면서 국힘 인사들을 영입했는데 이제는 뭐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입당을 하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본인의 색깔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이 소위 윤석열의 소위 국민들이 윤석열을 높게 봤던 점이 뭘까? 소신이거든요. 소신. 그러면 자신의 소신, 색깔을 살릴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빠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인으로 변신할 거냐. 이런 기로에 있거든요. 네. 선택은 아무리 옆에서 캠프에서 얘기한다고 해도 결론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본인의 색깔, 소신 이거 유지하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까지도 국민의힘의 변화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해온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나중에 합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심지어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호하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입당하는 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더 뭐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네. 단일화를 하는 게 국민의힘에게도 또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네. 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입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경선 후보자 11명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경선 룰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또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신의 속내를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선버스 이제 출발할 건데 연예인이라고 해서 세우는 일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경선에 윤석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입당하지 않는다면 그 캠프에 가 있는 인사들 모두 다 징계할 거다. 아울러 뭐 자기 관련해서 그 캠프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언론은 이걸 보고 기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또 단순한 겁니까 교수님? 뭐 기싸움 맞죠. 그렇죠. 네. 기싸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최악의 경우에 후보를 못 내는 당대표가 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이렇게 되면 당대표로서는 최악인 겁니다. 가뜩이나 리더십 논란을 거치고 있는데 네. 후보를 못 낸다? 그러면 최악의 대표로 남게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연히 경선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입당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대통령이 돼도 소수파입니다. 국회에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당 눈치, 이제 국민의힘 눈치까지 보고 국민의힘에 끌려다닌다면 대통령 왜 될까? 내가 대통령 왜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소신과 행동이라면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됐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본다면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주도권 다툼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승리했을 때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승리하느냐 여기에 놓고 기싸움을 지금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이게 지금 몇 달째 끌어오고 네. 있는 것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런 것들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 룰을 거의 다 확정을 했습니다. 9월 중순에 100% 일반 여론조사로 후보 8명으로 1차 컷오프한다 발표를 했는데 100% 일반 여론조사 이거 당 밖에 있는 사람 들어오라는 그런 시그널인가요? 뭐 그런 의미도 되고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1차, 2차 컷오프를 해야 됩니다. 지금 1차에서 8명을 하고 2차 네. 컷오프에서 4명을 다시 자른 다음에 본 예선을 4명으로 치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 2, 3차 3번을 치러야 되는데 이 3번을 당원 전체, 전국의 당원을 다 동원해서 풀가동해서 투표를 하게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당 밖에 있는 인사들이 당 안으로 들어오는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1, 2차 컷오프에 준하는 내용이고 본 경선은 좀 다릅니다. 그럼 본 경선은 또 다른 이 룰 미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당원당규상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할 때 일반 시민 50%, 당원 네. 50%의 비율로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작은 외부 인사에게 좀 유리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대세장에서 과연 이 당 후보를 당원들의 비율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법야권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 보수 진영을 보다 보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같이 그냥 어차피 그 당이 그 당 아니야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야 라고 자꾸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주자들도 어쨌든 민심에서의 앞서가는 건 못지않게 당심
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승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민심에 호소하는 당의 대표주자,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만 이제 그분들에게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결국은 민심이,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았다. 네. 당심이 결국 민심에 수렴됐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100% 여론조사 한다 만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윤석열이든 아니면 최재형이든 별로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좀 더 흥미롭게 본 장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분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뭐 개파 논쟁이 좀 이니까 좀 만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일종의 꽃놀이 패고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모들의 정치적인 어떤 뭐 단 뭐 네. 능력 뭐 이런 부분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좀 더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이거는 만나도 윤석열이 손해, 안 만나도 윤석열이 손해인 이런 꽃놀이 패를 던질 줄 아는 이런 정치적인 테크닉이 최재형 쪽이 조금 더 앞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 여론조사보다 오히려 네. 이 지금 범야권의 1, 2위 간 이런 잔잔한 신경전 경선으로 진행되기 전까지의 이 신경전이 오히려 좀 잔재미를 좀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